안녕하세요. 숙다육TV입니다. 숙다육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 쌀쌀하잖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언박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어저께 이렇게 분갈이를 치치하고 나서 어이구 이렇게 슈퍼 오션을 분갈이를 했답니다. 조금 화면이 높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해서 요거를 하나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분갈이 했어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슈퍼 오션 이거는 이제 베트남 농원에서 제가 아무것도 지난번에 못 사갖고 와서 하나 사왔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언박싱 할 거는 이제 오뚜기 다육에서 한수봉황을 큰 거를 공구를 하시더라고요. 밭에서 뽑아서. 그래서 급하게 제가 언박싱을 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올릴 영상도 지금 없고 농장을 갔어야 되는데 또 제가 몸이 몸인지라 제 몸이 제 몸이 아니고 남의 몸입니다. 그래서 제가 컨트롤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 갑상선 나라의 그 몸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바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투덜투덜 할 분이 계시죠?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수봉황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보기보다 이게 엄청 크더라고요. 이제 제가 마음에 든 거는 완전 군생이 있었는데 달궈진 건데 놓쳤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뿌리도 튼튼하고 이렇게 너무 이쁘죠? 한수봉황. 제가 얻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요거를 진짜 싸게 구매했어요. 사이즈도 되게 크거든요. 지금 이게. 엄청 크죠? 이렇게 큰 거를 여기다가 한번 담아볼게요. 화분이 엄청 큰가 봐요. 화분이 커. 10cm는 넘다는 얘기예요. 화분이 11.몇이 되는 거예요. 한수봉황이고, 어? 이름표 있었는데 어디로 가버렸네? 여기 한수봉황. 그다음에 멕시코 마리아. 멕시코 마리아도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요것도 다 해서 5만 원인가 줬어요. 하나는 선물을 보내셨더라고요. 빠름빠름하도 하고 싶은데 그냥 또 올릴 거예요. 같이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쵸? 한 번씩 이렇게 구매하는 즐거움도 있어야죠. 제가 지난번에 남동다육 갔다가 그냥 왔거든요. 이렇게 멕시코 마리아. 멕시코 마리아도 너무 이쁘죠? 근데 멕시코 마리아나 한수봉황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근데 쟤는 또 피멍이 들어서 또 이쁘기도 하고 얘도 이쁜데 얘는 조금 작아요. 가격도 얘가 좀 저렴하고요. 멕시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멕시코 마리아. 아침부터 제가 막 일찍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3시에 눈을 떴거든요. 아침밥해서 남편 가고 저는 막 베란다를 청소를 하고 또 이러다가
몸살이 나는 거 아닌가 모르죠. 빨리 후딱 후딱 이제 며칠 있다가 좀 심어 볼까 해요. 바로 안 심고 또 밭에서 뽑으신 거라서 이제 또 한번 소독도 하고. 이거는 선물인데요, 배션금이에요. 배션금. 와, 좋은 거 주셨다. 와, 철화죠? 배션금. 철화는 아닌가? 철화 같은데. 삼두예요. 삼두인데 철화 끼기 같이 보이고 너무 이쁘네요. 여기 점이 이렇게 찍은 손톱이 너무 예뻐요. 와, 삼두. 철화 끼 같은 삼두. 너무 튼튼한 거 주셨어요. 아, 난 이런 거 없는데. 배선금, 배션금, 배션금이라고 합니다. 여기 써졌어요. 배션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뚜기 다육님,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거 기대도 안 했는데, 저는 조금 사서. 감사합니다. 조금 사도 예쁜 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튼튼하고 좋은 거. 지난번에 제가 그 스페셜 먼디를 샀었는데 제 얼굴보다 크더라고요. 제 얼굴이 엄청 크거든요. 이렇게 큰 거를 주셨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보세요. 가격으로 따지면 여기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좋은 거를 주셨어요. 또 이렇게 큰 이거 들지도 못해요. 이렇게 한수봉황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밭대기를 그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 어저께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회를 놓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놨다가 그 나눔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저도 도전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배션금 선물 감사합니다. 오뚜기 다육님. 그리고 요거는 멕시코 마리아 한스봉황. 이렇게 큰 거를 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제가 자꾸 자랑질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다음 기회에 좋은 일이 있겠죠. 그쵸?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지금부터 울고 울진 않아요. 사랑해 주시라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행복하세요.